투데이 저 아침 맨발의 청춘 건강교실 워킹 타임입니다. 아스팔트 위가 최고 좋아요. 뭐 흙기 흙기 하는데 흙기 요즘 어디 있어요? 뭐 아스팔트 꼭 찾는데 아스팔트에서 대충 그래도 지압 효과 있습니다. 지기가 아스팔트에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. 예? 매일 5분씩 10분씩 해보세요. 하나보다 100분 낫지. 지압 효과가 있는데 이게 뽀송뽀송 해가지고 아스팔트 깨끗해요. 빗물이 싹 씻고 청소를 해가지고 우리 방보다 더 깨끗하대. 누구 자야 되겠다 시원하게. 하... 여기 흙길 있어요. 흙길 있어. 흙길 응? 흙길 있다니까. 하... 흙길 있어. 이쪽아 왜 땅바닥이 있어요? 없어요. 없어. 없다니까. 이거 뭐야 이거. 수도가 아니고 모노레일. 야, 이게 모노레일 설치돼 있네. 어? 모노레일. 야. 이렇게 등산로를 한번 뚫어야 되겠는데. 저 산에 올라간 등산로. 아씨. 바닥에 유리 없어요. 유리는 무슨 유리. 아씨, 풀밭에 안 걸어보자, 씨. 풀밭에 유리 없어요. 유리는 무슨 유리야. 아침 이슬이 촉촉하구만. 응? 유리는 무슨 유리. 아이씨, 등산화가 없어서 등산화 했는데. 절로 가면 되겠다, 야. 야, 좋은 등산길 발견했네. 아, 내 아침엔 좀 일찍 왔어. 좀 더 걸어야지. 아침 햇살이 찬란합니다. 무궁화꽃도 활짝 폈습니다.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철 강산에 우리나라 꽃 진영 단감 호수 등산길 맨발로 걷다 아침 이슬을 밟으면서. 아, 이게 쑥갓에 탁 밟으면 죽겠죠. 살짝만 올라고. 하하하하하하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머리카락 보인다. 꼬꼬 숨으라.